오늘장 공략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공략주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는데요. 제시해 주신 다음 날 바로 상승을 하면서 주간 고가 기준 5%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진짜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저점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마치 코스닥이랑 코스닥과 코스피도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 영향, 즉 한국의 이제 글로벌적인 외부 요인들이 너무 많이 유출이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기준으로 장중 883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결과가 조금 주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제 매수하고 계신 분들께서 추가 매수까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고가 기준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지만 이제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만약에 큰 폭의 손절 라인을 정해드린 거는 이제 거의 700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그때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외부로 많이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주가는 그대로 이제 홀드 포지션 유지하시고 목표가까지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조선일 대표님의 빅텍입니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상승률은 보이고 있고요.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13%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빅텍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종목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은 뭐 기업 설명은 제외하고요. 앞으로의 이슈들을 좀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우위 변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납품이 됐죠. 4조 1천억에. 거기에 이제 주요 부품을 이 회사가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로 한 100억 달러 이상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사 이익을 받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글로벌 외부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어제까지 북한이 총 5번의 금년에 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이슈가 가장 큰데 이게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영국의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철수를 하면서 이슈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2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목표 가격은 아직 도달 못했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 라인 제시해드린 대로 여러분 참고하시면 가격 전략으로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제이콘텐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OTT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병목 구간에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이제 컨텐츠가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좀비물이 이제 글로벌 조회수 1,100만회를 돌파하면서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K 좀비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작품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작품성을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많이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제 글로벌 조회수 이제 예고편이 조회수가 1,100만회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장 강하게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좀 시사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제이 콘텐트리는 지금 우리 학교는 가장 메인 이제 제작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를 좀 많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제이 콘텐트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 막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로벌 이제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로서 평가를 받기 굉장히 충분한 자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넷플릭스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더 이상 이제 성장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제 현재 상세를 유지하는 데 주목하겠다라는 이제
후연관계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넷플릭스의 경우 밑에 OTT 콘텐츠 관련주들은 이제 남들과의 경쟁을 위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OTT 관련주들의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좀 보이고, 금년도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충분히 이제 관련 수혜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설 연휴를 앞두고 사실 수급 공백이 좀 강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상승 채널을 위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로는 4만 3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파트론입니다. 실적 수혜 주면서 성장 관련주인데요. 동사는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둔 휴대폰 부품과 전자 부품 제조업체죠.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카메라 모듈, 안테나, 수정 발진기, 센서, 진동 모터, 유전체 필터, RF 모듈 등인데요. 고객사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인데요. 국내에는 옵티메기와 엘컴텍이라는 자회사들, 그리고 해외에는 연태 파트론 전자유한공사, 엘컴텍 연태, 패트론 베트남에 있는 비나 등 많은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지금 이제 현재 신규 스마트폰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등 휴대폰 부품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조 기술이 뛰어난데 주요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 품질력을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고요. 개발과 함께 생산 물류 등 전 과정을 일원화해서 다른 부품 생산 기업들보다 생산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시간당 매출 비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그 미국,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에게 주요 부품을 직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도 1년 동안에 10억 달러 수출하면서 이 관련된 기업 달성했다고 이제 상까지 받으셨는데, 중소기업 중에는 이렇게 뛰어난 실적을,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드물죠. 신사업으로 매장되어 있던 자동차용 전장용 부품 사업이 국내 주요사인 뭐 현대차나 기아차로부터 전장 부품인 카메라 모듈, LED등을 채택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5G 라우터와 함께 웨어러블 사업 등도 신사업으로 정하고, 최근에는 5G 상용화에 따른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우선 사업 부분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 현재 가격인 12,600원 매수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13,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